거대한 역사를 지닌 섬에서 찾은 보물, 타이베이 국립고궁박물원입니다. 고대 중국의 보물과 미술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국립고궁박물원. 중국 황실의 최상급 유물들만 모아놓았다고 합니다. 이곳의 국보급 유물들은 모두 중국에서 건너온 곳으로 1965년부터 공개되었습니다. 수천 년 중국의 역사를 만나러 갑니다. 국민당이 대륙에서 후퇴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200만의 군인, 그리고 중앙은행의 금괴, 또 고궁박물관의 보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군사작전 반불하듯이 그렇게 여기까지 이제 도달한 거죠. 5000년 중국의 고귀한 유산을 타이완에서 만나게 된 역사의 아이러니. 과연 그 보물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는 이제 이 국립고궁박물원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을 모아놓은 방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상하구, 이것이 이제 또 대표적인 보물이죠. 이 상하구는 중국 황제의 장난감입니다. 상하를 정교하게 조각한 공 모양의 구가 겹겹이 겹쳐 있는데요. 공 속의 공이 무려 17개나 됩니다. 과학으로 재현을 해도 열 몇 개의 구를 만들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얼마나 정교한 그 이론이 적용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원래 하나였던 상아를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조각했다는 것이죠. 타이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또 다른 유물, 모두 시선을 뗄 줄 몰랐는데요. 이 박물관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볼 때 지금 멀리서 보면 만지지 않으면 그대로 고기, 돼지고기 삶아놓은 그 똑같이 생겼어요. 기름기도 위에 기름기도 이렇게 잘잘 흐르고 한번 만져보고 싶네. 몰랑몰랑 할 것 같아요. 삼겹살 돌로 유명한 육형석입니다. 천연석에 약간의 가공을 했는데요. 색깔이나 질감 모두 실제 돼지고기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시 중고래마? 아, 시 중국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장 한국화. 那么有应该有特别的什么感觉？因为最大的故宫博物院是在北京，但是它只是外观非常雄伟，但是真正的就是因为中国内乱战争的时候，一些比较珍品全部在这边，所以我就想来这边看一下经典的一些珍品。那么你作为中国人很骄傲这样的宝物？真的很骄傲，因为从就是夏商周很远古的时期，到近代。就是所有的这种历史啊文化都保存这么好，真的是觉得我去过很世界很多，就是那种历史博物馆，就是这边的东西和大英博物馆还有埃及的博物馆埃及经典，对对对，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역사, 진귀한 유물을 마주할 때마다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벽옥 병풍입니다. 청대 보물인데 중일 전쟁 시기에 왕정위가 일본 천황에게 선물했답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왔다고 그러네요. 근데 옥의 조각과 나무 조각을 볼 때 진짜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옛사람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경이로운 병풍. 그 속에 녹아있는 시간과 노력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국립고궁박물원이 보유한 총 69만 점 이상의 보물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되어 전시되는데요. 이 방대한 유물을 모두 보려면 총 30년이 걸릴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 두 개의 그림이 이 상점에서, 그러니까 이 박물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영인본을 이제 파는 거죠. 그 황공방의 이제 부춘 상거도도 거의 전설적인 작품이고, 이걸 가지고 소유했던 사람이 이게 너무 아까워서 죽을 때 이걸 태우라고 합니다. 가지고 가겠다고. 그래서 그걸 지켜보던 옆에 있는 이제 아들인지 손자인지 그걸 불에서 끄집어내서 살아난 작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청명상하도가 또 보물 중에 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대의 그림인데, 청명전은 날 이제 그 시가지 또 시장의 모습을 다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의미 또 예술적인 의미가 풍부해서 보물 중에 보물로 꼽히는 그런 작품이죠. 근데 지금은 볼 수 없답니다. 4월 달에 전시를 한다고 하네. 중국 풍속화의 걸작으로 역대에 걸쳐 사랑받고 있는 작품 청명상하도는 당시 사회 풍속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청 말에 이제 기강이, 궁중의 기강이 약해지면서 황관들이 그 보물들을 많이 빼돌리거든요. 그럼 어느 날 황제가 찾으면 이 사람이 무서우니까 정각 하나를 통째로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청 말에 궁중에서 화재가 잦았다는 기록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보물들은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는 최첨단 과학의 집약체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그 과학이 하나의 예술품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니까 당시의 어떤 최첨단 과학을 다시 한번 수준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갑니다. 5000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다시 여정에 오릅니다. 거대한 역사를 품은 땅, 타이완의 시간 여행이 더욱 기대됩니다.